안녕하세요. 한국정보보호교육센터입니다. 최근 기드라 10.0으로 릴리즈되면서 새롭게 추가된 디버거 기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드라 10.0을 실행시켜 보면 디버거 아이콘이 새롭게 생긴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드라 디버깅 기능은 네이티브 디버거와 연동하여 작동하고 있습니다. 기드라 디버거를 실행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석 대상 파일을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여 오픈 윗 디버거를 눌러 실행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분석 대상 파일을 디버거 아이콘으로 드래그 앤 드랍을 해서 실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디버거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디버거 유형에는 in VM, SSH, GADP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in VM 경우 네이티브 디버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뒤에서 살펴볼 디버거 에이전트 창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디버깅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크래시가 발생하거나 데이터가 손상될 위험이 있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다음으로는 SSH를 통한 디버그입니다. SSH를 통한 디버그와 연결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다음은 GADP를 이용한 디버그입니다. GADP를 통해 네이티브 디버거를 실행시킵니다. GADP는 GUI와 기드라 에이전트 간에 사용되는 프로토콜입니다. 따라서 GADP를 이용해 디버깅을 하려면 에이전트가 실행되어야 합니다. 에이전트는 로컬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프로세스로 기드라 GUI와 네이티브 디버거 사이의 징검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에이전트가 종료되면 디버깅 세션이 종료됩니다. 다음으로는 각 영역에 위치하고 있는 주요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살펴볼 것은 좌측 맨 상단에 있는 디버거 타겟입니다. 디버거에 대한 연결을 관리하며 디버거 유형에 따라 필요한 옵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디버거 타겟 하단에 있는 오브젝트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스텝 인투, 스텝 오버, 브레이크 포인트와 같이 사용자는 연결된 디버거 및 분석 중인 파일과 직접 상호작용을 할수 있는 기능입니다. 다음으로는 그 하단에 있는 심볼 트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볼 트리는 분석 중인 파일의 심볼을 트리 형태의 구조로 표시합니다. 디버그 콘솔은 디버깅 활동을 기록하고 발생하는 오류를 출력하는 곳입니다. 다음으로는 가운데 상단에 있는 다이나믹 리스팅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이나믹 리스팅은 분석 대상 파일의 메모리 내용을 표시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하단에 있는 리스팅입니다. 리스팅은 분석 대상 파일의 명령과 데이터를 표시합니다. 인터프린터 창을 통해 네이티브 디버거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좌측에 있는 브리크 포인트 탭을 클릭하여 브리크 포인트스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브리크 포인트스는 분석하고자 하는 지점에 생성한 브리크 포인트에 대한 정보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주소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 레지스터스 탭을 눌러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지스터스는 분석 대상 파일의 레지스터 뱅크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은 좌측에 있는 모듈스입니다. 모듈스는 분석 대상 파일의 소스 코드를 실행하기 위해 로드되는 메모리의 정보나 매핑되는 바이너리 이미지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 디컴파일러 탭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디컴파일러는 시 언어로 디컴파일된 소스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